할로 할로. 네, 여러분들 저 지금 신사에 와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신사에 온 이유가 드디어 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 버거킹을 대적할 엄청 강한 햄버거 가게가 생겼다 해서 이제 리뷰를 하러 왔습니다. 기존에 이제 색식버거 나왔을 때 야 레전드다 멋있다 했지만 이게 아무래도 뉴욕커의 입맛이기 때문에 좀 느끼하다는 반응도 있었고 무브랜드 먹고 충분히 맛있고 좋은 햄버거였지만 주변에 일단 안 보여. 맞아. 근데 이제 이삭 토스트에서 이제 이삭 버거라는 브랜드를 만들었대요. 뭔가 느낌상 한국인의 입맛에 딱 맞게 제대로 만들어주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면서 애초에 이삭 토스트는 또 자주 찾아먹잖아요. 이삭 토스트는 또 겁나 맛있거든요. 그럼 이삭 토스트에서 햄버거 만들었다. 무슨 맛일까? 오늘 롯데리아랑 버거킹이랑 맥도날드 이길만 한가? 그거에 대해서 중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시그니처 세트래요. 우와! 오, 햄버거 패키지가 너무 이뻐. 일단 패키지 점수 100점. 뭔 느낌이냐면 미국에서 엄마가 소풍 갈 때 싸주는 도시락 느낌? 딱 그렇다. 한국적일 줄 알았는데 은근히 뭔가 감성 있다. 이삭 토스트의 시그니처 햄버거입니다. 이삭 버거의 메인 메뉴, 그러니까 맥도날드로 따지면 빅맥. 그렇지. 거든. 맛있어? 무슨 나오는 맛이야? 약간 엄마들이 소풍 갈 때 엄마들이 햄버거 만들어줄 때가 가끔 있거든? 그 맛이야. 딱 봐서 아시겠지만 간도 세게 안 돼 있고 되게 삼삼한 맛인데? 진짜 딱 시장 햄버거 맛이라서 난 오히려 좋아. 어떤 햄버거 가게보다 간이 약해요. 글지? 근데 맛있어. 근데 좀 담백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환장할 맛이다. 진짜 패티의 맛으로만 승부하는 느낌? 그러니까 거의 뭐 소스 까먹고 안 뿌렸나 싶을 정도로 담백하고. 맞아. 소고기 육즙의 고소한 맛만 나요, 햄버거에서. 근데 진짜 샌드위치를 햄버거화 시킨 느낌이야. 진짜 그냥 샌드위치 먹은 느낌이다. 딴 햄버거집에는 패티 맛이 안 느껴지거든? 그럼 소스 맛이 진해가지고. 근데 소스 맛은 하나도 안 느껴지고 진짜 패티 소고기 고소함만 느껴져. 그리고 먹고 나서 속이 더부룩한 느낌도 없을 것 같아요. 간이 약해가지고. 간단 어때? 간단 어때? 야 미쳤다. 미쳤지? 뭐야 이렇게 바삭해? 감자튀김이 역대 레전드 갱신했는데? 해오리 감자이지. 해오리 감자 축소팔. 야, 겉바속촉 레전드. 아니, 이 두꺼운 감자에서 이렇게 바삭한 소리를 하나? 감자튀김 지금까지 먹어본 감자튀김 중에 제일 맛있는데? 맘스터치 감자튀김? 그 식감인데 더 부드러워요. 안 뻑뻑하고. 나는 개인적으로 버거킹 먹으면 속이 너무 부담스러워 했던 사람으로서 버거킹보다 조금 더 맛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 어때니? 나는 그냥 딱 진짜 따뜻한 샌드위치 먹는 느낌이고 이게 각자 햄버거집마다 다 다른 맛이잖아. 여기는 그냥 담백함을 선보는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아. 소화가 잘 될 것 같아. 딴 것도 먹어보자. 햄버거 가게에 왔으면 불고기 버거를 좀 먹어봐야 되기 때문에 여느 불고기 버거와 다름없이 딱 마요네즈 소스에 양상추에 불고기 패티 이렇게 딱 세 개 들어갔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담백함 하나로 승부 본다. 맛있는데? 롯데리아 불고기 버거랑 맛은 좀 다르고 오히려 맘스터치 불고기 버거랑 맛이 되게 비슷하거든요? 맘스터치 불고기 버거보다 근데 빵이 맛있어. 근데 빵이 되게 부드러워. 빵이 진짜 부드러워. 어떻게 되냐? 불고기 버거 나쁘지 않다. 원래 불고기 버거가 롯데리아가 진짜 제일 맛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롯데리아 다음으로 2등 인정. 롯데리아 불고기는 못 따라가. 그러긴 해. 롯데리아가 불고기 버거가 너무 맛있긴 해. 우리 햄버거를 3개나 먹습니다 오늘. 한 뭐야? 새우버거를 또 못 참거든. 아 새우버거도 롯데리아가 맛있는데. 잠시만. 야 새우버거 비주얼은 내 생각에 롯데리아 이겼는데 지금? 새우버거 비주얼 지금 압도적이거든요? 와 나도 사진나 먹어볼게. 원래 첫입이 맛이 없어. 그래서 아까부터 나한테 첫입을 준 거야? 난 너무 먹어. 어떻게 이렇게 버거가 한결같이 담백하지? 너무 담백해. 어떻게 이렇게 담백하게 만들까? 햄버거를 한 입 딱 베어 먹으면서 뭔가 건강할 것 같은 맛이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 새우버거 진짜 맛있다. 전체적으로 간이 약한 햄버거들이에요. 소스 더 넣어주세요 하면 많이 줬으면 좋겠어. 난 개인적으로 소스 팍팍 뿌려 먹는 거 좋아해서. 그래도 여느 햄버거들 중에 살은 제일 덜 찔 것 같다 그런 느낌. 느낌. 느낌만. 자 오늘 이삭버거 출시하자마자 빠르게 달려서 먹어봤는데 전체적인 평가 징겁다. 근데도 맛있다. 뭐지?